제가 어릴 때 상상력이 풍부했던 것 같습니다. 우리 몸에 건강한 음식이나 골고루 먹게 해줄 수 있고 운동 같은 거 그런 걸로 막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. 어린이니까 이 활동을 못해 그런 말들이 어린이를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. 먼저 물어보면 존중받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. 제가 그린 화분에는 상상력 새싹이 있고 그게 꽃까지 되면은 이제 우주로 제 상상력이 전달되어 이 상상력을 막지 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. 아는 지식에 많아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고 살고 있습니다. 어린이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며 행복한 삶을 사는 세상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린이들에겐 제가 그린 화분이 싹 다 마음속에 하나씩은 있어요. 그 화분이 꽃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. 얘들아, 내가 그린 화분은 너의 마음속에도 있단다. 그 화분이 끝까지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. 우리 어린이가 다치지 않게 보호해주세요. 우리 어린이에게 예쁜 말을 사용해주세요. 우리 어린이가 자유롭게 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제가 1학년 팀은 진짜 잘한 것 같아요. 상반에만 해요.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부모님이 된다면요, 그 아이에게 자유를 나눌 거예요. 그 애가 나가고 싶거나 그러면요, 같이 나가주거나 그렇게요. 그 1학년 때는 아빠가 하라는 데만 있는데 이제는 자유를 주고 그 친구 놀자면은 이제 마음대로 나가서 놀 수 있어요. 우리 어린이가 다치지 않게 보호해주세요. 예쁜 말을 사용해주세요. 근데 욕을 좀 많이 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요, 그런 거 좀 자제해주려고 봤어요. 달라진 거 없다고 생각해요. 솔직히 몇 개월 전까지 그런 말을 듣다가 갑자기 청소년이라는 말을 들어가지고 아직도 어린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한 것 같아요. 진짜 지금 나이로 봐도 누구나 봐도 뭔가 이게 전다라는 의미가 뭔지 모든 연령층이 다 알 것 같아요. TV 화면 있는 이 그림이 그래 제일 잘 표현한 것 같아요. 뭔가 들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들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어린이에게 꿈을 길러주세요라는 문장이 이제 점점 기계들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신하고 있고 미래에는 지금보다 직업 수가 줄어들 것 같아서 다양한 체험이나 그런 시간을 했으면 좋겠어요. 전에 썼던 문장에 있는 어린이에게 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세요 라는 말을 꼭 쓰고 싶어요. 뭔가 어린이일 때는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청소년이 되면서 학업도 하고 진로를 정해야 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막상 진로를 생각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내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진로 에 대해서는 더 소홀히 하고 학업에만 열중하는 것 같아서 공부에 대해 압박감이나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덜고 진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어요. 서로서로 존중하며 비난하지 말자고 얘기하고 싶어요.